분리각에 관한 실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리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먼저 Q스피드 그리고 상단 당점이냐 하단 당점이냐에 따른 당점 그리고 두께 크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Q스피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흰 공이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공을 이쪽 방향으로 쳐서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여기에 멈추는 즉 이 이동 거리를 3레일 레일을 한 번, 두 번, 세번간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3레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스피드 50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때의 당점은 12시 방향 원팁 그리고 옆회전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 스피드는 스피드 50%라는 것은 초구를 칠때 사용하는 스피드입니다. 직선으로 치지 않고 50%의 스피드로 쿠션을 향해서 쳤을 때의 이동 거리도 참고로 표시했습니다. Q 스피드에 따른 수구의 이동 거리는 10%일 때 2.52m, 20% 뱅킹을 할때 사용하는 20%의 속도로 쳤을 때 5.04m, 30%일 때 6.24m, 40%일 때 7.44m, 50% 초구를 칠때 사용하는 스피드, 50%일 때 8.64m, 3레일의 스피드이며 이동 거리입니다. 60% 10.08m, 70% 11.52m, 80% 12.96m, 90% 14.16m, 100% 15.36m인데, 이렇게 직선으로 칠 때는 이렇지만, 쿠션을 향해서 비껴서 칠 때는 조금 더 굴러갑니다. 그래서 같은 20%의 힘으로 쳤다 하더라도, 쿠션을 향해서 치게 되면, 6.1m를 구르고 멈추게 됩니다. 50%일 때는 10.4m, 60%일 때는 12m, 80%는 15.5m 정도 이동하고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쿠션의 반발에 의해서, 그리고 쿠션의 반발에 의하여 비껴가면서 자연적으로 회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구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두칸 떨어진 대대에서 이한 포인트 간격이 35.5cm 정도 됩니다. 36cm로 계산을 했고요. 이렇게 두칸 떨어진 곳에서 2분의 1 두께, 즉반 두께를 쳤을 때 12시 방향 3팁의 30%의 속도로 쳤을 때는 분리되는 이 흰공이 분리되는 이 직선에 대해서 흰공이 분리되는 각도가 38도, 12시 방향 3팁 50%의 속도로 쳤을 땐 40도, 12시 방향 3팁의 80%의 속도로 쳤을 때는 41도, 이러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당점에 따라서 하단 당점을 주게 되면 점점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하단 당점을 줄수록 분리각은 끌림 현상에서 분리각은 더 커진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분리각이 당점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때 알아야 할것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스탑샷의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탑샷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공인 흰공으로 노란공 목적구를 쳤을 때 정통으로 맞췄을 때 노란공을 때리고 그 노란공의 자리에 멈추는 그것을 스탑샷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탑샷이 왜 분리각을 결정할 때 중요하냐면 스탑할 수 있는 당점과 속도의 조합으로 쳤을 때 공은 튕겨져 나가는데 정통으로 맞지 않아 스탑샷을 할수 있는 요건으로 쳤을 때 그리고 정통으로 맞히지 않고
뭐 2분의 1 두께 또는 뭐 4분의 1 두께로 쳤을 때 공은 정확하게 90도, 이론적인 분리각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상단 당점을 주고 치게 되면 이론적인 분리각은 90도일지 모르지만 상단 당점, 즉 전진회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테이블 안에서는 90도보다 더 좁은 분리각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탑샷을 할수 있는 그러한 큐 스피드와 당점으로 쳤을 경우에는 이론적인 분리각인 90도, 이 당구대에서는 85도에 가깝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스탑샷이 되는 속도와 당점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샷이 이루어지는 거리와 속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큐볼, 수구가 일족구를 때리고 정지하는 큐 스피드와 당점으로 치면 어떠한 두께를 치더라도 분리각이 85도가 됩니다. 스탑샷이 되지 않아서 밀리거나 끌리게 되면 이제 분리각에 변화가 생기겠죠. 밀리게 되면 분리각이 좁아질 것이고 끌리게 되면 분리각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 스탑샷의 조건표를 제가 적었습니다. 먼저 그림을 통해서 보면요. 대대에서 두칸 거리에 놓고 스탑시킬 수 있는 거리는 72cm입니다. 흰 공과 노란 공의 거리는 72cm인데 스탑시킬 수 있는 조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두칸 떨어진 경우에는 6시 원팁, 그리고 속도는 80%, 이때 스탑이 되고요. 6시 2팁, 속도 50%에도 스탑이 됩니다. 6시 3팁, 속도 30%일 때도 스탑이 됩니다. 한칸더 떨어진, 세 칸, 즉 108cm 떨어진 거리에서는 6시 원팁으로는 아무리 강하게 친다 하더라도 100%의 힘으로 친다 하더라도 스탑이 되지 않고 밀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6시 2팁일 때 속도 80% 정도라면 스탑이 이루어지고요. 6시 3팁일 때는 속도 50% 정도만 줘도 스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칸 떨어진 경우에는 거리가 144cm인데요. 마찬가지로 6시 원팁의 경우로는 아무리 강하게 쳐도 스탑이 이루어지지 않고 밀려갑니다. 6시 2팁일 땐 80%, 6시 3팁일 때는 속도가 60%가 필요합니다. 그림보다 자세한 요건, 스탑샷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이 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0cm의 경우에는 6시 원팁 속도 30%의 느린 속도로만 쳐줘서 스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칸 떨어진 140cm 떨어진 경우에는 6시 원팁 당연히 스탑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가능하고요. 6시 2팁일 경우에도 속도 80%라면 스탑이 이루어지지 않고 밀립니다. 속도 85% 이상 아주 강한 힘으로 쳐야만 스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서 세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두께가 2분의 1일 때와 2분의 1보다 얇은 4분의 1일 때, 그리고 두꺼운 8분의 7일 때의 분리각, 이세 가지 실험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2분의 1 두께일 때, 4분의 1 두께일 때, 8분의 7 두께일 때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20분의 1과 8분의 1 두께, 8분의 3 두께, 8분의 5 두께, 4분의 3 두께, 10분의 9 두께는 제가 예상을 해서 채워 넣었습니다. 여기 CB라는 것은 큐볼, 즉 수구를 말하고요. OB는 오브젝트 볼, 목적구, 그리고 합이라는 것은 두 분리각의 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CB라는 것은 큐볼의 분리각이 5도, 그리고 오브젝트 볼의 분리각은 70도, 두 분리각의 합은 75도입니다.
2분의 1 두께의 경우를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큐벌이 38도 분리되었을 때 목적구는 32도 분리되고 두 공의 합이 분리각이 70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90도이며 당구 테이블은 마찰이 있기 때문에 85도 정도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85도보다 훨씬 못 미치는 70도의 분리각이 일어납니다. 느린 속도일 때 그렇습니다. 빠른 속도가 되면 분리각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74%, 74도, 79도, 80도 가깝게 되고요. 그리고 당점을 내려서 중간 당점일 때는 71도, 76도, 85도. 중간 당점이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쳤을 때 85도, 최대치 85도까지 분리각이 형성되고요. 하단 당점을 사용하게 되면 당점, 끌리는 현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분리각이 85도보다 넘치게 됩니다. 86도, 97도, 95도 이런 식으로 넘치게 됩니다. 2분의 1 두께일 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내공과 이 분리각 실험을 할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흰공을 노란 공과 같은 위치에 배치를 하고 실험을 하면 정확한 2분의 1 두께를 실험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2분의 1 두께가 맞는 그 같은 위도라고 해야겠죠? 위도에 배치를 해놓고 실험을 해야만 정확한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랬을 때 분리각은 목적구의 분리각은 보통 이론적으로 30도라고 하고, 그리고 내공의 분리각은 60도 해서 합이 90도, 이론적으로는 30도 플러스 60도, 90도라고 하지만 현실에서 제가 실험해 본 결과 느린 속도로 쳤을 때는 38도, 40도, 41도. 빠른 속도로 쳐도 마찬가지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시 방향 3팁의 80% 속도로 쳤을 때는 41도가 됩니다. 그것은 부딪히고 난 후에 상단 당점이 강한 속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휘는 현상이 있습니다. 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41도 정도 분리가 됐습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상단 당점 저속 그리고 중단 당점 고속까지는 분리각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단 당점일 때 6시 3팁 80%일 때 오히려 6시 방향 3팁 50%일 때보다 분리각이 작았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현상인데요. 여기 새빨간색은 6시 방향 3팁의 80%의 빠른 속도로 쳤을 때이고, 이 주황색은 6시 방향 3팁의 50%의 속도로 쳤을 때입니다. 근데 느리게 친, 즉 50%의 속도로 친이 주황색 선이 분리각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두께가 2분의 1인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아무리 하단 당점을 많이 주고 빠른 속도로 쳤다 하더라도 두께가 얇기 때문에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즉 뒤로 끌리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분리각이 오히려 작습니다. 6시 방향 3팁 50%의 적절한 큐 스피드로 쳤을 때만이 이렇게 최대한의 분리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4분의 1 두께의 실험 결과인데요. 4분의 1 두께의 경우에는 두께가 워낙 얇기 때문에 하단 당점을 줬다 하더라도 어떤 이 분리각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6시 방향 3팁에 빠른 스피드로 쳤을 때 오히려 끌림 현상이 늦게 발생하기 때문에 분리각이 작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빠르게 치면 칠수록
일적구의 분리각은 커집니다. 예를 들면 이론적인 일적구의 분리각이 42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42도보다 빠르게 치면, 빠른 속도로 치면 많게는 12도 정도 더 크게 벌어집니다. 앞에서 스탑샷을 말했는데요. 그와 비슷한 예로 상단 당점을 주고 느리게 치거나 하단 당점을 주고 느리게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굴러가는 동안에 상단 당점이든 하단 당점이든 출발했을 때의 당점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일정한 상단 당점으로 출발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각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8분의 7의 두꺼운 두께일 때의 실험 결과인데요. 일적구의 분리각은 8도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쳤을 때 분리각이 7도 정도 더 플러스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께가 두꺼울수록 얇은 두께일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면 분리각이 최고 12도 정도 더 증가가 하기도 하는데 이 두꺼운 두께일 경우에는 분리각이 커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노란 공인 일적구의 분리각이 커진다 하더라도 얇은 두께로 쳤을 때보다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얇은 두께보다는 분리각의 증가가 작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하늘색의 경우 6시 원팁 30%의 느린 속도로 쳤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은 12시 방향 3팁 30%로 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노란 공에 거의 도달했을 때는 출발했을 때는 12시 방향 3팁이었고 6시 방향 1팁이었으나 노란 공까지 굴러오는 동안 모든 것이 다 상쇄되어서 비슷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뒤로 끌리지 않고 앞으로 밀리며 그리고 그때의 분리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파란 선은 6시 방향 0.1팁, 즉 중단에서 미세하게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80%의 빠른 속도로 쳤을 경우인데요. 이랬을 때 이제 분리각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시 방향 3팁이나 6시 방향 3팁이지만 30%의 느린 속도로 쳐버리면 여기까지 굴러오는 동안 하단 당점이 없어지고 상단 당점으로 전진 회전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6시 방향 3팁이면서 50%의 속도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끌림 현상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110도 정도로 뒤로 끌렸고요. 6시 방향 3팁에 80%의 빠른 속도로 쳤을 때 130도 정도로 뒤로 끌렸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두께 중에 대표적인 8분의 7 두께와 그리고 얇은 두께의 대표적인 4분의 1 두께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인 2분의 1 두께 이세 가지의 두께 실험, 분리각 실험을 가지고 분리각의 특성을 유추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분의 1 두께, 8분의 1 두께, 8분의 3 두께 이런 것들은 적절히 제가 예상해서 채워 넣었습니다. 분리각과 궤적이라는 것이 큐 스피드, 두께, 당점, 그 외에 또 쿠션의 성질이나 여러 가지 물현상에 의해서 상당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모쪼록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